이번 영상에서는 멈추다와 물건이라는 단어 발음 차이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의 발음 참 유사한데요. 앞에 소리 S와 T는 똑같습니다. 각각 싸고 트 소리를 내는데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ST가 나란히 오면 T를 된 소리를 해요. ST 이렇게 발음합니다. 쌍디귿 된 소리가 들어간 트 발음인 거예요. 예, 살짝 트 소리도 들어가게 발음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요. 스트. 예, 된 소리 쌍디귿 발음으로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모음 소리와 끝 소리가 다른데요. 멈추다에는 A 소문자 발음 기호입니다. 입을 위아래로 긴 O 모양을 벌리듯이요. 벌리면서 소리는 아라고 냅니다. 한글의 아처럼은요. 입을 옆으로 벌려서 아, 이런 아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아래로 벌리는 아 소리로 해주시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온 리듬으로 길게 발음해요. 그리고 끝소리는 P입니다. P는요, 입술 꼭 붙여서 읍 하고요. 터트리죠? Stop. Stop. 그리고 물건이란 단어는 V 거꾸로 된 모음 소리인데요. 이 발음은 내는 소리는 어라고 냅니다. 하지만 입 모양은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입이 살짝 작은 아처럼 벌어져요. 어로 시작했지만 아 소리가 살짝 들어간 어 발음인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하면 stop, sto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소리 토끼발이에요. F 아랫입술 안쪽 근육을 살짝 올리시면요. 윗니 끝이 닿습니다. 그렇게 닿으면 지그시 공기를 내보내 주죠. 이어서 stuff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멈추다라는 발음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는요. stop라는 발음은요. 이게 점점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stop 소리가 이어 하는 소리보단 깁니다. stop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문장에 따라서요. stop 하고 입술을 붙이고 끝나거나 stop 푸소리가 거의 안 나게 약한 공기만 새어나가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발음 해볼게요. 네, 먼저 처음은 푸소리까지 같이 합니다. stop. 네, 그 다음엔 멈추죠. 조금 빨리 하는 거예요. stop. stop. 다음은 물건 단어입니다. stop. 그리고 조금 빨리요. 그 다음에 푸소리는 거의 나지 않겠죠? stop. stop.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멈추다라는 단어 문장 두개 해볼게요. 거기 멈춰라고 합니다. Stop right there. 천천히 먼저 하겠습니다. Stop right there. Stop right there. 네, 이번엔 빨리 해볼게요. Stop right there. Stop right there. 다음 문장은 그만둘 수가 없어입니다. I can't stop it. 푸 소리도 숨 참기 했다가 강하게 파열되는 된 소리로 내셔서 stop it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두번 합니다. I can't stop it. I can't stop it. 네, 빨리 두번 할게요. I can't stop it. I can't stop it. 다음은 물건 발음이에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는 문장이에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라고 합니다. 천천히 두번 할게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 이번엔 빨리 합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 네,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어입니다. He's packing his stuff in the room. 천천히 두번 할게요. He's packing his stuff in the room. He's packing his stuff in the room. 뒤에 모음 소리 왔어요. Stuff in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음해 주시면 돼요. 빨리 두번 하겠습니다. He's packing his stuff in the room. He's packing his stuff in the room.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시청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수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